세 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계획과 관련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금 버리십니다. 지금은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바로 어디에 봐주시는가 하면 294페이지 보시게 되면 재건축 사업의 안전 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단은 줄만 좀 치놓으시고 이해가 되는지만 한번 봐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입안권자 줄만 쳐놓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위하여 재건축 사업부터 입안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안전단은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인 재개발 사업할 때는 안전진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익사업인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만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얘는 정비계획 입안하기 위해 안전단 실시하게 되거든요. 정비계획 입안 전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 아니라는 것 그 정도만 기억해놓습니다. 박스에 관한 이야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용 부담 있는데 비용 부담은 예, 295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295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찾으셨죠?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입안권자가 부담한다. 다만 안전진단 실시가 요청된 경우 요청 추천없습니다.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진단 실시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강행 규정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제한과 그 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그리고 도정법, 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안전 진단을 시기 도래한 때 입안권자가 시행하면 입안권자가 비용 부담하지만 시기 도래했는데 불구하고 안전단 실시하지 않았을 때 주민이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 요청하는 때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 각각 존재합니다. 세계 비용 부담에 있어서는 항상 임의, 비용, 임의적 비용 부담 규정이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매번 얘를 틀리게 만들게 되면 비용 부담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일입니다. 그것만 해결하시면 나머지 지엽적인 부분은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두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안전진단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오직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만 안전진단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정비계획 입안 전에 실시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비용 부담은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만 살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압구정동에 H아파트 있거든요. 얘가 12년 전에 안전진단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할 때만 하더라도 내일 당장 무너질 아파트인지 다들 알았거든요. 10년 넘게 잘 사용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이 안전진단은 안전진단 통과했다 해서 바로 재건축 사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하기 위해 안전을 하는 것이지 안전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재건축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것만 명확하게 구분해놓으시면 나중에 필요한 문제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효과라는 말 찾으셨는데 한 장 넘겨주십시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6번 보시게 되면 정비구역 해제 사셨죠. 얘가 이번에 대폭 개정되었거든요. 298페이지에 정비구역 해제 찾으셨죠. 얘를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근데 얘를 정리하고자 한다고 하면 정비사업 절차가 다 정리되었을 때 가능하지 그 전에 손대면 단순 숫자 외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별표만 지금 해놓습니다. 올해 시험 나올 겁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절차만 제대로 잘 정리하게 되면 쉽게 답 챙길 수 있습니다.
진짜 식은 죽먹기일 겁니다. 다만 지금은 안 하는 겁니다. 하면 안 됩니다. 시험 나온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별표 해놓으시고 별표 3개라 해서 별표 3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숫자 3만 적어놓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302페이지 찾으셨죠. 302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비사업의 시행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행 방법 함께 보십니다. 우선 주관계산사업입니다. 주관계산사업은 다음에 해당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혼용 추천서입니다. 혼용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사업 시행 방식을 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1번입니다. 사업 시행자 정비 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정비 기반시설부터 확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다.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했는데 추가 부담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면 그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단독택과 다세택은 그냥 내버려 두고 사업 시행자가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방법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1번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동산 실무 뛰면서 필드에서 이런 정비 구역이 지정될 상황이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실 거죠. 도로가 넓어지고 주차장과 놀이터가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좋은 동네가 되게 되면 당연히 집값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꼭 저한테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사업 시행자 정비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고 수용 추천했습니다.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 등의 소유자 외자에게 공급하는 방식. 토지 등 소유자 외자라고 하면 얘는 일반 분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환지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시행자가 정비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 처분 계획 추천했습니다.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설 공급하는 방식. 그리고 옆에다가 오피스텔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가입표라고만 해놓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건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추천했습니다. 건축물을 건설해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환지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 찾으셨죠.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추천했습니다.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텔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오피텔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을 보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둘 이상의 사업 시행 방식을 혼용하는 것과 시행자가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소유자가 자기 집을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의 사업 시행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며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환지 방식 또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혼용 방식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혼용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이 관리 처분 계획 하나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사익방식이다, 공익방식이다. 사익방식입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은 시행자와 토지 등의 소유자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 재건축사업이 사익방식이라고 하면
규제는 시행자에게 가해지는 거죠. 규제는 시행자에 가해지는 것이지 소유자에 가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익 방식에 해당되는 직원주 사업은 그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을 하나로만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반면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보다는 공익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과 환지 방식을 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시행자라고 하면 관리 처분 계획 적용하겠습니까? 환지 방식 적용하겠습니까? 우리 감가상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감가상각이 적용되게 되는 단독택이나 다세대택은 준공 후 20년 지나게 되면 건물 가치가 0이 됩니다. 반면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반드시 건물 가치를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동 쪽에 가끔 TV에 나오는 이상한 아파트 있거든요. 얘가 1979년도에 31평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2,100만 원이었고 28평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1,90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입주했을 때 워낙 한보에 잘못 만들었는지 아파트 마감 재료가 외벽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차 주차시키게 되었을 때 벽에 가까이 붙여 주차시키게 되면 책임 못 진다. 그런 팻말을 단지 곳곳에 붙여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작년 같은 경우 20억 찍은 적이 있습니다. 지어진 지 몇십 년 지났는데 불구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하게 되면 건물 가치가 0이 돼야 되거든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하게 되면 건물 가치를 평가해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같은 높은 거래 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단독택이 오래되었다고 하면 건물 가치는 전혀 평가하지 않고 토지 가격 기준으로 거래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 재개발 사업하게 되면 시행자가 주도권을 가지기 때문에 관리 처분 계획이 아닌 환지 방식을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형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보다 더 공익사업인 주거개선사업의 경우는 뭐도 가능하다? 수용도 가능합니다. 저 수용하게 되면 반값입니다. 그래서 시가가 평당 100만 원이라고 하면 애초에 제시하는 것은 40%, 40만 원 주겠다 이야기하고 그분이 이의제기하게 되면 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대신 TV 신문에 한번 몇 번 보도되게 되면 그때는 시가의 2배까지도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왕석지구라고 하면 농림지역인데 빌하우스의 평당 가격이 150이거든요. 얘를 공청회에서 많은 분들이 계란을 던지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30만 원까지 보상금 올려주겠다고 주택공사에서는 내부에서 방침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250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이 정도 가격 올랐다고 하면 원래 70만 원을 강제 수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걸 230까지 준다고 하면 계란 몇 판 값은 나온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계란 뜯을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시행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업 시행 방식인데 그것은 가장 공익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인정되는 사업 형태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공익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5가지의 사업 시행 방식이 가능하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2개,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하나. 그래서 만약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 생각 든다고 하면 얘를 통폐합시키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요즘 재건축하게 되면 나랏돈으로 학교나 도로 넓혀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재개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아예 통폐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려면 헌법만 개정하면 좋은데 이번 정권 초기에 헌법 개정했으면 지금 이런 이야기 전혀 안 나왔을 겁니다. 뭐 공수처 문제든 집값 올라왔다 이야기 그런 이야기 전혀 안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헌법 만들어진 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몇십 년 됐거든요. 지금 6공화국입니까? 7공화국입니까? 관심 없기 때문에 6공화국인데 제 생각에는 문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에 헌법 개정 작업 하셨다고 하면 아마 분배가 좀 많은, 복지가 좀 더 많은 쪽으로 헌법 개정했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몇 년 잘 끌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대통령 중에 80% 넘는 지지율을 가진 분이 이번 분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통폐합시켜버리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아파트 가격이 반값까지 떨어지거든요. 전혀 좋아하는 표정 아니시죠? 그래서 이런 법을 쉽게 개정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공익사업과 사업, 사익사업 성격에 따라 사업시행 방식의 선택 범위가 차이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게 지금 가장 큽니다. 재건축사업은 사익사업이고 재개발, 주관개선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는 걸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어디까지 넘어가시는가 하면 조합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311페이지 하셨죠. 311페이지 하셨는데 얘를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올해 시험 나올 게 있다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어딜 봐주시는가 하면 314페이지 봐주십니다. 지금은 표시만 하고 지나가실 겁니다. 314페이지에 양가에서 3번 조합은 차시였죠. 그리고 2번 조합은 지위 이전입니다. 여기 조합은 지위 이전과 관련되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추천했습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경우 재건축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 설립 인가 후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해당 정비사업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없다. 그리고 재개발도 나와야 되는데 재개발은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상관없으시죠?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리얼번 찾으셨죠? 옆에 페이지에 리얼번 찾았습니까? 박스 속에 리얼번 찾았습니까? 소유기간 10년 추천했습니다. 거주기간 5년 추천했습니다. 이들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해놓습니다. 원래 정비사업 시행하게 되면 사업시행자 파트를 우리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받고 고시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저 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시행 방식에 관한 문제인데 저 사업시행 방식은 정비계획에서 미리 결정됩니다. 그리고 저 결정된 정비 사업시행 방식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달 동네 지역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부분 국공유지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 건너뛰어버렸는데 얘는 나중에 다시 제가 기회 닿으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이상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10명이건 100명이건 관계없이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비사업과 관련된 현장 가보신 적 없으시죠? 이번에 한남 뉴타운에 정비사업 시행하는데 시공자 선정과 관련되어 조합총회 하게 되거든요. 그 조합총회 10% 20%의 조합총회 조합은 전체 20%가 반드시 출석한 상태에서 시공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 정비사업 조합원 중에 20% 출석하게 되면 한 400명 500명이 한자리 모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시공전할 것인지 그걸 뽑아야 되는데 그게 만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해서 법 개정까지 시도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면 법률 개정이 많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정비 사업하게 되면 총회할 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카톡에다가 몇 월 며칠 날 식당에서 한번 모이자. 그리고 10명 정도가 모인 상태에서 박수 세 번이면 안건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나 또는 신문에 광고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은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정비 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인 만이면 조합 설립하지 않고 정비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규제 2단이다. 규제입니다. 조합 설립 자체가 하나의 규제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 사업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만 정비 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몇 명? 20몇 명이면 조합 없이 정비 사업 할 수 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조합 만드는 자체가 뭐다? 규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합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공법 공부하게 되면 항상 만드는 절차에 관한 사항과 이게 만들어졌을 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올해 시험 나옵니다. 그리고 절차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회에 관한 부분 그리고 조합원에 관한 부분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임원과 조합원에 관한 파트를 정리해 주시는 게 올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 정비사업에도 총회 의결 권한을 대신하는 대의원회가 있거든요. 우리 정하나 게임회란 말 기억나십니까? 정하나 게임회란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정관 변경 총회에서만 결정하지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지 계획 대신 여기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이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지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계획인데 그 환지 계획 변경이나 관리 처분 계획 변경 걔는 어디에서만 결정한다? 총회에서만 결정하지 대의원회에서 결정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리 처분 계획이 변경되게 되면 원래 30평 아파트 보상 받기로 했는데 걔가 30평대로 28평으로 바뀌는 것을 막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디에서만 결정해야 된다?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임원 선임 해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만? 총회에서만. 조합 해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만?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그렇게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총회와 관련된 사항은 크게 더 이상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나올 게 있다고 하면 임원과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보셔야 되는데 이 조합원은 정비사업 끝나면 아파트에 새로 입주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조합원 지위라 하고 이 조합원 지위와 관련되어서는 양도 양수할 수 있습니다.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경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요?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저 재개발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렇게 보십니다. 현재 정비사업은 1단계가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면 지장 군수 등에게 인가 받고 공사 착수하고 공사 완료되면 약속했던 아파트 줘야 됩니다. 이전 고시하고 이전 고시 다음날 15평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없어지고 이전 고시 다음날 30평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이전 고시 다음날의 효과입니다. 환지처분 공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재개발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이후 이전 고시 될 때까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기간 중에 취득한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분양권 받지 못하고 아파트 분양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되게 됩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입니다. 이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사업 시행하게 되는데 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이전 고시하는 때까지 거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취득한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산에 안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그분께서는 작년에 투자하셨을 때 흑성뉴타운이 재개발 사업이거든요. 서울은 투기발주구입니다. 그때 청와대 대변인 직을 사임하시면서까지 투자하셨던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한 달 뒤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상황이었거든요. 만약 인가받은 이후 상가주택을 구입하셨다고 하면 그분은 아파트 분양권 못 받으시고요. 그냥 현금 청산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1년 지나서 8억 5천 버셨는데 이분께서 군산에 나가시겠다고 하면서 이거 그냥 팔겠다 하시더라고요. 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이후이기 때문에 사신 분은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 없다. 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드렸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거래 제한 기간이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조합 설립인가 받은 데부터 언제까지? 이전 고시 있는 날까지 2단계 3단계에 걸쳐 거래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다만 우리 황 대표님이 이번에 종로 나가셨죠. 아, 그분께서 그리고 이 총리께서도 종로 나가시더라고요. 두 분 다 강남에 아파트 하나씩 가지고 계시던데요. 그래서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도전하시고 싶으시다면 꼭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져놓고 도전해보자.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처분하더라도 그분한테 산 거는 정비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아파트 분양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소유기간이 몇 년인자? 10년 이상인자?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인자? 5년 이상인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조합은 된다? 못 된다? 조합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황 대표님께서 급하게 처분한다고 하면 한 20%는 싸게 주겠죠. 이 총리께서도 급하게 처분하실 때 보니까 싸게 파셨던데요. 나는 그런데 관심 없다. 가끔 신문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양수했는지. 박 대통령께서도 강남 선릉정 쪽에 집 단독주택 팔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시가가 한 60억인데 한 제가 알기에는 50억 정도에 싸게 뜬시셨던데요.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만 드렸나 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잡아놓는 것도 방법이시고 내가 잡을 돈이 없다고 하면 빚내서 하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한테 이거는 괜찮다고 해서 수수료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꼭 내가 사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만 계속 드렸습니다. 대신 하여튼 그 김땡땡 분께서 처분하시겠다고 하는 흑석동에 상가주택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아, 그분 소유기간 1년밖에 안 됩니다. 괜한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아니면 그분이 외국으로 이민 가면 되는데 이민 갈 분은 안 쉬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 조합원 지위와 관련되어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수정을 할 텐데 투기 과열 지구 안에 재건축의 경우는 2단계 3단계에 걸쳐 거래할 수 없습니다. 2단계는 언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제외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3단계. 3단계는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거래할 수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4번 찾으셨죠? 이게 작년에 10월 달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보기 하루 전날 개정되어서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내기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보통 시험에 반영되고 잔다면 두 달 전에 개정된 게 시험에 나오지 하루 전날 개정된 거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냥 한번 봐주십니다. 올해는 나온다 안 나온다. 작년에 안 나왔으면 올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차셨죠. 앞에 별표만 해놓습니다. 저는 별표만 하고 얘는 천천히 할 겁니다. 저를 나쁜 놈이라 생각하시고 지금은 그냥 지나가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지금은 별표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단 접으시고 바로 저 사업시행가 이런 거 안 봅니다. 사업시행가 인가 아예 안 할 겁니다. 어디까지 가시는가 하면 326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2절 관리처분 계획 방법에 의한 사업시행 찾으셨죠.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찾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줄만 표시만 해놓으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해되는지만 한번 파악해놓습니다. 양가로 1번 분양통지 및 공고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부터 120일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사항을 토지등의 소유자에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작년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일간신문 공고 내용을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건 몰라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알면 정신 사납습니다. 대신 잘 찍을 수 있습니다. 그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분양신청기간 찾으셨죠. 분양신청기간은 통지 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그리고 3번 분양신청 찾았습니다. 기억입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받으려는 토지의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디귿 찾았습니까? 투기 과일 주고 동그라미 놓습니다. 투기 과일 주고 정비 사업에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투기 과일 주고에서는 분양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에서 오늘 아파트 분양 받았다고 하면 오늘부터 5년 안에는 서울의 관리처분 계획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재개발 사업이건 재건축 사업이건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된 수요를 억제할 목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수요 억제할 목적으로 향후 5년 이내에는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아파트 분양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면 인정되는 특이한 특례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놓습니다. 주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입니다.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찾으셨죠? 그리고 기억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날 추정했습니다. 90일 이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 가로 해놓습니다. 박스의 1번입니다.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 90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냥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돈은 줘야 되겠습니까? 돈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해라.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기십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이라는 말 사셨죠? 예. 잠깐 이렇게만 한번 봐놓습니다. 2단계 절차가 끝나게 되면 3단계 관리처분계획을 시행자가 수립하게 되면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 받고
고시함으로써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 처분 계획은 개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15평 아파트 대신해서 30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30평 선택할 것인지 25평 선택할 것인지, 저는 서울 쪽에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 분양받게 되면 25평짜리 분양받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25평이면 10년 지나면 한 2배 정도 가격 올라가는데 30평 아파트는 1.6배입니다. 그리고 40평 아파트 분양받게 되면 한 1.2배에서 1.3배밖에 가격 안 오릅니다. 어차피 가격 많이 오를 것 분양받는 게 더 나으시거든요.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관련된 절차를 파악하시는데 2단계 가장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고 뭐하면? 고시하면. 이게 2단계였습니다. 저 2단계 끝난 때부터 120일, 이거 숫자 필요 없습니다. 최소한 2단계가 지나야만 3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된다. 그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 120일 이내 계략적인 추가 부담금 등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평 아파트를 대신해서 이번에 30평대 아파트와 20평대 아파트 만들어지게 되면 30평대 아파트는 1억의 추가 부담을 받아야 되고 25평은 여기 15평 아파트가 1억짜리인데 25평을 평가해보니 9천만 원이라고 하면 1천만 원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청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계략적인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후 가격은 정비사업 끝날 때까지 쭉 간다? 네 번에 걸쳐 바뀐다. 네 번에 걸쳐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30평대와 25평 아파트가 등장하는 것은 이전 고시 다음날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물가 변동되건 또는 설계 변경에 따라 공사 비용이 네 번에 걸쳐 바뀝니다. 대신 한 번에 올릴 때 10%씩 안 올립니다. 한 7%, 5% 정도씩. 그래야만 경미한 사항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시한 가격은 그냥 우리를 혹하게 하기 위해 제시한 가격이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 가격을 보고 적당하다 판단하게 되면 15평 아파트 소유자가 100명이었을 때 저 100명 중에 90명은 사후 현물 보상을 분양신청 기간 중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명은 분양신청 안 하는데 저 10명 중에 1명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투기 갈축에 아파트 분양금 받았다고 하면 서울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라면 또 아파트 분양 신청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투기 갈축과 관련되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면 선정된 날부터 몇 년? 5년 이내에는 다시 분양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투기 과일지구란 말과 관리 처분 계획이란 말이 조합되어 있을 때 이미 분양 대상도 선정된 날은 5년 이내는 다시 분양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90명은 분양 신청했고 10명은 분양 신청 안 했다고 하면 이 10명에 대해서는 보상해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 신청하게 되면 이번에 100세대 아파트인데 30평 아파트를 50세대 만들고 25평 아파트를 100세대 만들게 되면 원한 로얄청에 다 분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 인가 고시부터 120일 이내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고 분양 신청 기간은 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범위 내 분양 신청 기간을 결정하게 되는데 분양 신청 다 끝나야만 제비뽑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그날 모두 모여서 재비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분이 32평 101동 301호를 뽑았다고 하면 3년 뒤에 30평 아파트를 A에 주는 것이고요. B라고 하는 조합원이 25평 아파트 뽑았다고 하면 3년 뒤에 25평 아파트를 B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몇 동 몇 호에 몇 평짜리 아파트 분양받게 되었는지 그날 다 결정나는 것이죠. 그 리스트 적어놓은 게 무엇이다? 관리 처분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하게 되면 저 관리 처분 계획 리스트
누가 몇 평짜리 아파트 분양받았는지 전화번호까지 어떻게든 빼내면 한 번씩 다 돌려보실 거죠. 팔 거라고 나한테 맡기라고. 그리고 이런 리스트 명단 뽑을 때 돈 좀 들지 않겠습니까? 한번 딱 다 하고 나서 그거를 내가 1억 주고 구입했다고 하면 아는 사람 딱 두 명에게 너에게만 넘겨주는 거라면서 5천만 원씩 받으면 본전 다 뽑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돌다 돌다 보면 나중에 얘가 100만 원에 도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할 건 다 했다는 이야기죠.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만 이런 리스트를 잘 뽑아내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누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의 조합장 또는 임원이라고 하면 이 리스트 뽑아내는 게 그 사람이 창구이죠.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놓은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얘는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계획이거든요. 시행자와 조합원 사이 약속이라고 하면 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깨질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개입해서 약속 이행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은 누구에게? 2단계, 3단계 관할관청은 시장, 군수 등 그거를 시, 군, 구청장이 했습니다.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 받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청 안 한 분들을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이었죠. 그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의되면 그 다음날부터 며칠?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의시입니까? 다음날입니까? 다음날부터.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 지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날만큼은 줄쳐놓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제가 줄치라고 한 것 같은데 뭐 했는지 잘 모르지만 327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차시였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된 다음날부터 다음날 그리고 한 줄 밑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해야 된다. 요즘 숫자를 바꾸는 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라 해서 대학 교수가 할 일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90일을 80일로 70일로 바뀌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다음 날을 빼고 넣고 그걸로 대신 시험 문제 내시거든요. 분양신청하지 않은 분에 대해 뭐 해라? 손실 보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적법한 사업입니까? 불법 사업입니까? 적법 사업이라고 하면 손실 보상의 대상이고 불법이라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법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손실 보상에 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다음날이라는 말을 꼭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왜 손실 보상이라는 말 쓰는지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분양 신청한 사람은 사후 현물 보상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들만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대상이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관리 처분 계획 수립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 있는데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이야기 드리게 될 겁니다. 대신 우리 하나 봐주실 것이 333페이지입니다. 333 봐주십니다. 333페이지 찾으셨죠? 1번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란 말 찾았습니까? 정비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건물이 있는 정비구역에 이루어집니다. 건물 철거해야만 새 건물 만들 수 있죠. 저 철거는 보상하기 전에 철거할 수 있다. 보상 다 끝나면 철거할 수 있다. 보상 다 끝나야만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았다고 하면 사후 현물 보상을 시군구청장 행정청이 보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철거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좀 시험에 나와야 되는 게 바로 니은번입니다. 사업시행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소유자 동의 추정 없습니다.
시장 군수 등의 허가, 시장 군수 등의 허가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건축물 철거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 보시게 되면 A.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 있는 경우 B. 폐공과 밀집 지역으로 우범 지대화 우려 있는 경우 B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낡은 집이 방치되게 되면 여러 가지 사고 사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A번입니다. 기존 건축물 붕괴. 오래된 집이라고 하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철거는 언제 이후에 이루어진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철거할 수 있는데 인가 전에도 미리 철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범지대가 될 수 있거나 붕괴 사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에도 철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관리 처분 계획으로 특히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관리 처분 계획으로 정비 사업하게 되었을 때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부속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한 때만 토지 등의 소유자 되고 이 건물이 사라지게 되면 땅만 가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몇십 년 지났는데 불구하고 사업 진척 안 되는데 불구하고 건물이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사항에 따르게 되면 붕괴 등의 우려가 존재하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이랄지라도 현재 소유자가 동의하고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이 허가하게 되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대장을 시, 군, 구에 빛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군, 구청장이 허가해줬다고 하면 현재 눈에 보이는 건물은 없지만 해당 건물과 관련된 건축물 대장을 시, 군, 구에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 건물 존재하는 것으로 공부상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 동의와 누구? 시장 군수 등에 허가받게 되면 실물에는 건물이 안 보이지만 공부상 존재하는 것을 시장 군수 등이 시군구청장이 허락하면 허가하게 되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에도 철거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토지 소유자 동의 왜 시장 군수 등의 허가 필요하는지 건축물 대장만 존재한다고 하면 공부상 존재한다고 하면 재건축 사업이랄지라도 아파트 분양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에도 철거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인가 받은 이후 철거해야 되지만 니은의 경우는 인가 전에 철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의 동의? 소유자 동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시장, 군수 등의 허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1단계는 일단 접어놓으시고 2단계, 3단계 2단계, 3단계에 관한 가처는 누구이다?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이 관리 처분 계획과 관련된 사항이건 사업 시행 인가이건 조합 설립 인가권자이건 누구든 관계없이 항상 2단계, 3단계는 시장, 군수 등입니다. 지금도 시장, 군수 등의 허가받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에 철거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내셔야 됩니다. 사용 소유 증지 그리고 계약 해지 등등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사 완료 절차와 이전 고시라는 말 찾으셨죠. 이번에 엄청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336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336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찾으셨죠. 별표 하나 없습니다. 준공 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입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 인가 고시 있은 날 다음 날에 준공 인가부터 다음 날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관리 처분 계획의 경우는 이전 고시 있는 때 관리 처분 계획 추정하시고 이전 고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입니다.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 주지 아니한다. 만약 시험에 정비구역 해제되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정비 사업이 한 30년 전에 끝났는데 조합이 아직도 있습니다.
정비사업 다 끝나면 정비구 해제되는 것이거든요. 해제되더라도 조합 계속 존속합니다. 그리고 얘가 현대건설과 공사 계약하게 되었을 때 조합이 존속하고 조합장과 그리고 임원들에게 매달 얼마씩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조합장계에서는 지금도 따박따박 300만 원 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현대건설은 지금 그 계약 체결해가지고 그런 계약 체결해가지고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30년이 끝났는데 매달 350씩 조합장이라고 주고 이사라고 300만 원 주고 감사라고 280 주고 그러면 별로 남는 거 없는 것 같은데 해산하라고 해도 절대 해산 안 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예, 안 하고 있던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정비구역 해제되었다고 조합 해산된 것을 본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 미치지 아니한다.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이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소유권 이전이란 말 찾으셨죠? 소유권 이전이란 말 찾았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1번 그냥 천천히 보십니다. 사업 시행자는 준공 인가 공사 완료 고시 있은 때 지체 없이 대지에 대한 측량하고 분할 절차를 거쳐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전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하고자 하는 때 그 내용을 한줌 밑에 지장 군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고시 있은 다음날 가로 해놓습니다.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사업하게 되면 준공 인가 공사 완료 고시 절차 이후 소유권 이전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널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오늘 있었다고 하면 오늘 24시에는 15평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하고 다음날이라고 하면 0시가 되게 됩니다. 그 0시에 30평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종전 토지 건축물이고요. 얘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대지 건축물이거든요. 새로 만들어지는 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우리 187조 기억나시죠? 민법 187조. 부동산과 관련된 물권 변동은 등기한 때 이루어지지만 187조 예외 규정에 따르게 되면 개별법에 특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등기와 관계없이 물권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 입장에서는 보전 등기 안 하면 소유권 보전 등기 안 하면 등기비 좀 절감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천세되면 등기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걸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시행하거나 또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소유권 보전 등기 하지 않고 다음 날 물권 변동하기 때문에 시행자 입장에서도 땡큐이거든요. 그래서 환지 방식이나 관리 처분 계획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물권 변동은 언제 이루어진다? 이전 고시 당일날입니까? 다음날입니까? 다음날. 다음날 물권 변동 발생한다. 그걸 확인해 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는 어디가 중요하다? 옆에 페이지.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 인가 고시 있은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보고 관리 처분 계획이라면 언제? 이전 고시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지엽적인 부분은 나중에 잘 찍으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1단계는 정비구역 지정하는 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10년 단위에 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며 앞으로 기본계획이란 말 보게 되면 계획기간은 몇 년이다? 10년. 기본방침이건 기본계획이건 리모델 기본계획이건 계획기간 모두 10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저 수립은 입안하는 것과 결정하는 과정을 수립이라 표현하고 입안은 특광 시군 구청장, 구청장한테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특광 시군이 결정하면 그와 동시에 정비 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올해 시험 나오는 것 정비 구역 해제입니다. 정비 구역 해제는 2단계에서 해제되는 것이죠. 2단계 해제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2단계는 사업 시행자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사업 시행 인가 받았다고 하면 얘는 내가 살집을 만들고자 할 때 건축 허가 받는 것과 같거든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는 정비구역 해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무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제대로 사업 시행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산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정비구역은 개발사업 하는 장소인데 정비사업 다 완료되었다면 정비구역은 계속 유지된다? 해제돼야 된다. 방금 준공인가 고시하면 다음날 정비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 계획 방식이라면 이전 고시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억나시겠습니까? 올해 그거 나오는데요. 올해 그거 나올 텐데요. 그래서 얘는 정비구역은 완공해서 해제되는 것과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사업 시행 인가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절대 안 받았다고 하면 해제될 수 있다. 그래서 2단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비구역은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나중에 문제 풀 때 할 때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3단계는 관리처분 계획과 이전 고시 그러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만 지금 잡아놓으시면 정비법은 잘 해놓으신 겁니다. 흐름은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큰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가 건축부터 할 겁니다. 쉬었다가 건축부터 하실 겁니다.